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그 극적인 상봉을 하나님께서 주선하시고 또 추진해 주셔서 마침내 저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바와 같이 저들은 피차에 예제를 차리고 그렇게 아주 좋은 예의를 갖춘 가운데서 저들이 만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이지만은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기도 하지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유대인의 그 관습을 쫓아서 엎드려서 그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죠. 그것을 본 베드로는 또 오히려 환감해 하면서 그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또 고넬료에게 말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두 사람의 만남을 우리들이 또 상상해 봅니다. 이 고넬료는 마치 이 사도 베드로에게 그 존경과 감사의 뜻을 마음에 품은 것이 마치 로마의 황제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듯이 전심으로 그렇게 그를 환영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손수 일으키면서 이 겸손히 고넬료의 마음을 받고 이제 인사를 또 나누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할 수 없음에 순종함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소개할 점에 그러므로 이방인을 그렇게 차별해서 부정한 음식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될 것을 설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고넬료는 주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그렇게 그 경건한 자의 인품이 넘치는 말을 한 것입니다. 34절에서 43절까지에서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종이나 그 집에서 일하는 집사 혹은 친척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또 욕바에서 따라온 몇몇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베드로의 입을 쳐다봅니다. 베드로의 영감이 넘치는 그 베드로가 또 고넬료의 인품을 만나면서 드디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당신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주시고 또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게 하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그의 이름을 인하여 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셨다고 말할 즈음에 갑자기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저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저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성령이 부어진다고 말하지는 않지요.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성령 세례로 번역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저들에게 내려지고 성령 세례가 주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저들에게 또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을 또 더 높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저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같이 성령 세례가 주어짐을 보고 감격하고 놀라며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 물 세례는 저들의 죄 용서하심과 또 저들의 믿음을 말하고 또 교회에 들어가는 증표로서 받은 것이죠. 고넬료의 경우에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먼저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고넬료가 이미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성령 세례가 먼저 주어졌고 그 후에 절차를 밟을 때에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방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 물세는 또한 죄의 용서함과 또 저들이 가지는 그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공표하는 하나의 교회가 행하는 예식이죠. 이를 통하여서 저들이 교회에 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또 교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의 증표가 되고 하나의 예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고넬료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주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을 이루심에 따라서 저들이 또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은사가 저들에게 주어지고 더욱더 저들이 믿음과 화합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로서 더욱더 또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또 여겨집니다. 내일 21일 화요일에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샬롬.